당신 의심 너무 많거든. 그 의심이 없었으면 예전에 이미 무당을 했어. 내가 내가 할 말을 하는 게 무서워? 내가 왜 무섭지? 그건 자꾸 아닌 거 아니라고요. 아닌 짓인가? 어떤 책임? 언니하고 나 오늘 싸우고 다녀준다. 어떤 책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어디 성씨가 뭐예요? 언니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지? 문을 많이 두들렸다고 해야 되나? 기웃숭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관심도 많고 뭐라고 할까? 여튼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유가 있을까? 짐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도 많고 진짠지 가짠지 그게 아직 감이 안 와.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믿을 수가? 응, 모르겠어. 누군가와의 손은 잡았어. 분명할 것 같아. 모르겠다고 하는데 들은 것도 많고 어? 본 것도 많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모른다? 모른다? 신의 길을 가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의심이 문턱을 못 넘으면 실려는 길도 못 가.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솔직히 믿음이 안 가고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몰라서 모르겠어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서고.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면 언니네 내력에도 분명히 무당은 있었을 거야. 있었어. 있죠? 어, 있어. 당신도? 신의 가물이 없는 거는 아니야. 있어.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어?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받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왜냐? 당신은 의심 너무 많거든. 그 의심이 없었으면 예전에 이미 무당을 했어. 최소한 10년 전에는 무당을 했겠지. 받아놨어도 문제였던 게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했을 것 같고 신령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도 긴가민가 했을 것 같고 그거를 뱉을 때도 의심을 해서 이 말을 뱉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도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당을 해도 그 의심에 나는 못했다고 봐. 그런 깜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어? 무당을 할 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추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다 받으려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럼 받지 그랬어. 뭐라고 날 찾아왔는데. 근데 확신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고. 내가 아까 지금 한 말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고 또 얘기들 들어보고 어? 여러분들 다 들어보고 진짜 내가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근데 제 자신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남긴 게 그런 소리라고. 아니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계속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만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내 말이 기분 나빠요? 난 나만의 점사예요. 자 봐봐요. 그렇게 다녔어요. 다녔어. 다 나름 유명하신 선생님들일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진작에 당신이 의심이 없었으면 진작에 받았다고요. 나한테까지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들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그 선생님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그거야. 그 의심이 문턱이 없어서 오늘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온 거라고요. 진작에 받았었다고.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다니는 건데.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잘못도 있지, 의심병이 있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내가 만약 여기서 오늘 그래 오케이. 다른 선생님 나도 본인이 신이야. 맞아. 잘 생각했어. 받아. 이랬으면 또 다른 데 갔을 거야. 나는 그래서 언니를 추천하지 않아. 그렇다 해서 그 의심병을 하루아침에 신을 받으면 고쳐질 거야 라는 담보도 없어. 확인 주실 수 있냐고. 뭐를요? 신을 안 받는 거? 어. 그러니까 나보고 받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받으라 했는데. 어떤 책임? 언니하고 나 오늘 싸우고 다녀준다. 어떤 책임? 그럼 오빠 지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자
지금 내가 그게 의심병이 생겨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대회하고 다니고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이게 아니라 내가 의심병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신 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받아보면 알겠지. 그럼 받고 나중에 그 의심병 때문에 이결을 먹네. 그럼 다시 날 찾아와. 그럼 되겠네. 나는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한 말이 그냥 일관적이야.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언니는 의심병 때문에 너는 무당이 돼도 이 겁이는 못 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한다. 자, 두 번째 나이. 이 나이에 받아서 뭐 할 건데? 정말로 나를 이겨먹고 싶다? 그럼 받아봐요. 그럼 그거밖에 테스트가 있어? 또 우침의 말을 나한테 또 하고 있는데 책임지겠냐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그렇다고 언니는 지금 나랑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언니는 의심의 말을 지금 나한테 하잖아. 선생님은 그러면 신 받고 일을 하면서 아무런 이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저는요? 있었죠. 불행할 때도 있었고 어떻게 무당이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신령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 없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날에도 있었지만 나쁜 날에도 나는 있었어. 왜냐? 신령님이 나를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주신다라는 믿음은 확실하게 지금까지 왔어. 나는 그래.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안 받거나 받거나 신을 이 결정을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신엄마도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 앉아있는 상태만큼 자부심을 걸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신을 받을 때 신엄마를 선택을 할 때도요 제가 그냥 내 신엄마 돼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저예요. 내가 뭐 건방지게 신엄마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어. 내 신부모님이 대주십사라고 간청을 드렸던 사람이야. 다니지도 않았어. 왜냐? 어차피 신령님이 일려주신 말씀도 내가 멍청하면 전달을 못한다는 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에서는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언니는 그게 20%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추천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고칠 자신 있으면 해.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다? 태어난 걸 고칠 수 있다? 쉽지 않을걸? 언니의 그 의심, 언니는 의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 이러고 다닌 세월도 있어. 집안에 무당술력이 있어서 말로 들어도, 에? 말로 들어도 우리가 기문이 열릴 때도 있어요. 들은 것도 풍월이라고, 그죠? 그래서 많은 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이러고 산다는 거는 본인이 의심병을 인정을 할 때가 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릇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선생님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릇이 안 된다니. 여태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릇이 받아봐. 나 걱정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의심이라고요, 언니. 그렇게 신이기를 가고 싶다.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난 오늘 내 결론만큼 얘기를 할게. 오늘 내 법당에 왔으니까. 어? 내 법당에 왔어. 남의 기준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내 법당에 왔으니 자, 신령님만 온다고 해서 무당을 할 수 없어요. 딱 단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령님만 내 몸주로 오신다고 해서 무당을 할 수 없어. 신령님이 주시는 촉을 내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인간한테 뱉어서 일러주는 게 무당이야. 근데 그 일러주는 여기에서 언니는 차단봉이 의심으로 막혀있는 사람이라 무당을 못해요. 신령님이 80%를 일러주면 인간이 20% 바보면 무당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언니가 그렇다고요. 그 20%가 언니가 의심을 잡고 있어서 무당을 내가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정말로 묻고 싶다. 언니가 깡이 좋다 이러면 받아봐. 받아보고 정말 내 말대로 된다면 야 그때 그 선생님 되게 용했다. 나한테 주소서 선생님 보내서. 그럼 되겠네. 아주 악에 받쳐 있구만. 예, 자기 의심에 이게 뭐 문턱을 만나면서 아주 열이 받아 있는 상태구만 언니는. 선생님 지금 다 틀렸어. 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받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미 받았고 나 두 달 있으면 같아. 같은데 무당이 나랑처럼 무당이 된다? 어 같은데 지금 선생님 아니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왜 이랬네? 아 화가 나네. 아니 나 아까 뭐라 했어? 누군가하고 손을 잡고 다 계획적으로 온 것 같다. 그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면 그러면 좋아. 오케이. 나는 받는다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언니가 자꾸 나를 시험을 하며 가지고 놀았어. 사람을 자꾸 가지고 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서워? 내가 왜 무섭지? 자꾸 아닌 걸... 아니라고요. 그렇게 두 달 정도 된 신을 받겠다고 결심한 두 달 정도 된 사람 안 다닌다고요. 다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데 이거 컵
피디님이고 끄라고요. 무슨 할 말 다 무슨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다고요. 그럼 받고 잘 나가면은 내가 손 잘 나가면 손바닥에 장물 지진다고요. 받고 나서 못하면 그치 어쩔래. 원소를 들으려고 왔는데 지금 그래 그거는 알아. 저 원소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잘될 거다 으쌰으쌰 하는 거 못하고 내 반대말을 할까 기분은 나쁘니 어쩔 수 없어. 그게 무당이야.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무당이라고 알아. 언니도 앞으로 무당 잘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앞으로도 이 내처럼 이런 타기 안 줄 거 아니야 조만간. 그럼 그렇게 해. 하지 마시라고 또 하겠다며 한다며. 나 이건 재밌는 언니네 진짜. 꼭 무당 세계에서 만나기를. 어? 언니를 진짜로. 아니 사람 인생이라 있는 문제가 봐 이거는. 어디 와서 근데 막 이렇게 소리를 치지? 오케이. 아니 이거 없지 않겠어? 악기는 까면서 내가 바꾸겠어. 잘 불릴 것 같아. 악 쓰는 거 보니까 잘 불릴 것 같아.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내 얘기는 나중에 신의기를 가게 되면 인생의 경험으로 이 선생님 말도 맞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좀 고맙고 잘 불릴 것 같아. 나라만 신대서 아주 큰만 신대 잘 불리고 점 잘 보고 어? 손님들도 리더를 잘하고 내 신령님의 의사를 표현을 잘 전달하고 나중에 큰 나라만 신 될 것 같아. 요거 듣고 싶은 얘기죠. 오케이? 됐어. 전 부대님 좀 다 봤으니까 나 일어날래. 됐죠? 듣고 싶은 얘기 들었죠? 잘 불릴 것 같아. 아구아구. 아구.